중에 있어. 어머, 애기 있냐? 아닌데. 오. 우와. 오. 우와. 정말 원초적이다. 이제 떠났어. 사진. 와 대박. 저기 봐라. 어, 죄송합니다. 어. 보여? 저기. 아, 저기. 뭐 먹는다. 어, 뭐 먹고 있어. 아, 핸드폰? 알았어. 와, 오, 엄청 빨라. 와, 엄청 이쁘네. 엄마 잘 찍겠다. 다리 올리고 있어. 언니 저기 해양촌. 너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자는 거야. 우와. 있잖아. 여기 있다. 와. 아기다. 어머 어머. 거릴라를 다른 거는 얘는 침팬지 아니야 이거? 이거 어디야? 아빠 이거 침팬지 아니야? 아니야. 다람쥐 원숭이. 다람쥐 원숭이. 이게 다람쥐 원숭이야? 저기 새 봐, 새. 어, 아빠, 엄마 저기 있다. 다람쥐 원숭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왔어. 속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져 있네.
와,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다고? 안 나오네. 알파카인데 믿은 거야? 어. 알파카. 와, 발목을 남기는 센스. 왜 울어? 뭐 걸린 거 아니야? 아, 내 얘기 갖고 있어. 어? 뭘 지금 내 얘기 갖고 있어? 세상에. 어머, 왜 이렇게 조그매? 어, 겁나 카리스마 있어. 어머, 이거 원숭이라고? 어, 겁나. 어머, 세상에. 다람쥐. 다람쥐도 키울 수 있대요, 아빠. 어, 저기. 저 무늬는 뭐야? 털갈이, 털갈이 하나. 어, 털갈이 하고 있다. 저기 서 있다. 벌 쓰고 있다. 가자. 어, 관심이 들어왔다. 어, 엄청 웃어요. 어, 뭐야? 왔어. 왔어. 어, 다람쥐 모양이구나. 됐어. 다 뛰어나온다. 다 뛰어. 오, 다람쥐. 다람쥐 저기 중간에. 다람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세상에. 어, 여기도 있고. 다 여기 곳곳에 다 있다. 어, 막 뛰어간다. 리어캣이. 리어캣 아니야? 다람쥐마다 쳐다본다. 귀여워. 저 어디로 가야 돼? 응? 방금 봤어? 고개 180도로 꺾이는 거? 진짜? 응. 저기 위에도 있다. 어, 저 위에. 오, 돌아간다. 쳐다본다. 오. 오, 오, 야, 오, 거기 돌아가는 거 봐. 돌아갔어. 돌아갔어. 아, 에스마트 디자인이 좋네. 우리 나파 드릴봉이 한 개면 단봉 나파, 두 개면 쌍봉 나파세요. 우리 친구는 지금 봉이 두 개니까 바로 쌍봉 나파. 그리고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태어나서 밀레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쁜 여자친구예요. 나사 만나봤고요. 반대편 왼쪽에는 우리 숲을 쪽에 아프리카 대머리 왕새 두 마리가 서 있죠. 지금 날개 접고 있지만 아주 크고 멋진 날개에 잡혀있으면 2m 정도 되고요. 조금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데 그 복수가 머리까지 올라와서 우리 왼쪽 바리산에 바로 바바리아 살고 있어요. 머리 위에 있는 커다란 뿔로는 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서 모래 목욕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풍성한 가슴털로는 모래 바람이 불릴 때 코랑 입을 가리는 마스크와 같이 용도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한대폰 오른쪽에는 있다, 옆에 무플론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이요. 왜냐면 다 자라도 몸의 길이가 옆에 20cm 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친구도 화가 나서 퐁 들이받으면 무려 1톤을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친근합니다.
아시아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귀가 작은 특징 갖고 있어요. 그래도 코끼리니까 몸집이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도 발 뒤꿈치에는 두꺼운 지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친구는 걸어 다녀도 쿵쿵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시기가 살고 있어요. 우리 코끼리가 어떻게 마르네요? 우리 친구 어릴 때 이곳에 왔던 사막대장이 매일같이 코식이 안녕, 코식이 부어 라는 말을 반복했더니 저 귀가 코를 둘둘 말아서 사람 입처럼 만든 귀에 휘파람을 불듯 좋아 안녕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7가지 말을 할 수 있는 똑똑한 동네 친구고요. 새로운 말인 사랑이도 배워볼 수 있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크게 사랑해 외치고 출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 코식이 아주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사나나 지역으로 이동해 볼까요? 우리 왼쪽에서 먼저 키가 커다란 유민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키가 약 180cm 태어나서 다 자라면 약 4에서 5m까지 자라는 키가 굉장히 커다란 동물 친구고요. 진한 갈색 바탕에 아이보리색 무늬를 가지고 있는 무늬길이 친구들이 이걸로 시베리에 살고 있어요. 길이는 잠시 후에 만나기로 하고요. 반대편 오른쪽에는 바로 타조라 에뮤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검은 머리 두 친구가 에뮤, 하얀색 머리가 타조예요. 우리 두세 모두 날지는 못하지만 가장 큰 새. 네, 바로 펠리컨이고요. 우리 펠리컨 기만한 무늬를 갖고 있고요. 그 아래가 잘 늘어나는 피부로 되어 있어서 물이랑 먹이를 먹으면 그 피부가 아래로 쿵 늘어나는데 약 12리터가 들어가요. 다음으로 강 건너에는 동물의 왕 사자가 나무 위에 누워서 붓을 잠을 자는 잠수랑 되어서 하루에도 약 18시간을 자고요. 그래서 지금도 붓을 자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더 크고 멋진 백사가 만나러 갈까요? 그 얼룩말하면 검은색이 바탕색인지 아니면 하얀색이 바탕색인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우리 친구 털이 없는 입술 부분을 한번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의 멋진 줄무늬 갖고 있는 동물 친구였고요. 우리는 길이 또 가까이서 만나러 이동해 볼까요? 벌써 이제 가까이 가서 길이 친구 만나볼 텐데요. 우리 친구 가까이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 왔다고 만지거나 소리 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길이 놀라서 돌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쁜 길이만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가까이 오는 친구 있으면. 아, 귀여워. 또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다, 온다, 온다. 길이 친구 간식만. 길이는 어쩌나? 간식 줄 때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기다란 혓바닥 가지고 있거든요. 약 4에서 50cm 정도 되고요. 육지에 사는 포유동물 중에서 데미안이 다음으로 두번째 기다란 혓바닥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안녕. 오른쪽에는 인라드도 있어요. 수처럼 생기기도 했고 사슴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위를 무려 4개나 가지고 있는 소과 동물이고요. 이렇게 사슴처럼 생긴 소에 우리는 영양이라고 불러요. 다음으로는 영화 배우 친구 만나러 이동해 볼까요? 영화 배우? 네, 오른쪽에. 여기서. 우리 당장이 목의 무짐이 굉장히 작죠? 그런데 온몸이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옆에 50kg까지도 들 수 있고요. 등에 보시면 진하게 십자무늬를 갖고 있어요. 십자무늬는 아프리카 상당히 친구였고요. 제일 아쉽지만 마지막 지역으로 이동해 볼까요? 변화 복포를 지나 아름다운 동물 친구 만나고 갈게요. 바로 호박 플라밍고 친구인데요.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태어날 때는요 무채색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자라면서 정식 커다란 콧불 속 오른쪽 창문 왼쪽 끝에 보시면 바닥에 누워있고요. 그 콧불 속 기준으로 맨 오른쪽 커다란 바위 동굴 아래 보시면 치타도 누워있어요. 우리 육식 동물인 치타는 단독 사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몸집이
엄청나게 커다란 우리 코뿔소를 자신의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치타 딱 봐도 몸집이 굉장히 작죠. 한 마리 무게가 약 50kg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뿔소는 한 다리만 해도 약 200kg이에요. 상어의 안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어요. 그 친구 여기서 함께 살게 된 지 벌써 9년째거든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왜?
몰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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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여긴 뭐야? 우리 집으로 진짜 무서운 거. 여긴 뭐야? 여긴 뭐야? 완전 애기들 타는 거야. 오! 뭐야? 뒤에 뭐 많아. 이거 블루의 스트레이트. 이게 여기 요건 뭐야? 롤링 에스 트레이 요거 요거. 와메. 나 못할 나 못할. 사람 기다리면 못하겠다. 뭐야 저거는? 아 저거. 아 저거 재밌어. 저거. 저건데 다빈이 못할걸? 막 돌려 막 사정없이 돌려. 근데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무서운 것 같다. 확실히 형 무섭다 하긴 무섭다 하더라. 어 무섭긴 하지. 아빠 내 그 샵? 시내 같은 데 없어 여기는? 오 불이 너무 와라 와라 있다 와 목소리 들렸어 봐 어? 진짜? 다 올라가네. 다빈아! 김다비! 땡땡